안녕하세요, 크로크입니다. 오늘은 DJI 오스모 포켓 3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도 대원 CTS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와, 짜란. 오, 묵직합니다. 예전에는 한 요 정도 사이즈,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고, 두께도 이것도 한 3분의 2 요 정도 사이즈로 나온 작은 제품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SD 카드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원터치 캡이 있지만 비닐이 싸져 있다는 거, 환경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나쁜 손길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 제거하고 짜란, 뜯어보겠습니다. 네. 열면, 우와, 실리카겐. 열면 짜란, 네, 두 가지 팩이 있습니다. 큰 가방 하나, 네, 많이 보셨죠? 이거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보셨고, 그 다음에 별도의 패키지에 하나가 들어있고, 설명서들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종류가 많아. 라이트컷 엄청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켓3 설명서, 콤보 설명서. 이번에도 크리에이터 콤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콤보에서 아마 이게 사이즈가 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 열어보면, 예, 휴대용 케이스가 있는 것 봅니다. 가방 말고 케이스가 있었죠? 케이스도 보여지고요. 예, 비었습니다. 케이스만 달라 들어있네요. 자, 보시면 케이스 설명서 있고, 와, 이번 케이스는, 지난번 케이스는 지금 포켓2를 예, 방출한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지금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안쪽은 스펀지 같은 거가 되어 있고요. 예, 바깥쪽은 고무 재질로, 예, 그립감이 있습니다. 그립감이 있고 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부분만 이제 플라스틱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블랙 프로 미스트, 요거 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앵글, 요게 두 개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위에는 마이크 세트를 꽂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소용량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이렇게 추가 배터리를 붙일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짜란, 예, DJI 오스모 포켓 3입니다. 와우, 예, 묵직합니다. 묵직하고요. 그다음에 가방도, 예, 예전에 쓰던, 제가 쓰던 가방들과 보면은 굉장히 와이드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가방들을 썼는데요. 예, 서드파티의 제품들을 써서 여기다가 포켓이나 여러 가지 액션들을 넣습니다. 자, 이제 가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퍼로 되어 있고요. 예, 이중 지퍼로 되어 있고, 끈으로도 잡을 수 있고, 장갑을 꼈을 때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태그 있고,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고리 있고요. 바늘 열으면, 야, 포켓이 들어있고요. 각종 부품들, 마이크, 배터리, 소용량, 대용량, 소용량,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들 들어있습니다. 자, 와우. 그리고 안에는 스웨이드 재질인데, 딱딱딱한, 이제, 딱딱한 느낌입니다. 딱딱한 느낌의 스웨이드 재질, 예, 되는 거고요. 이쪽도 스웨이드 재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말랑말랑합니다. 요 부분만 좀 딱딱하게 하드 커버의 스웨이드 시온 재질 느낌입니다. 자, 소용량 배터리 같고요. 대용량 배터리 해봤대. 그 다음에 마이크, 무선 마이크. 와, 무선 마이크 엄청 작아졌습니다. 와, 투명에다가 이쁘네요. 야, 이쁩니다. 와, 이것만 해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쁘다. 와, 이거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예, 몰랐는데 굉장히 영롱합니다. 영롱하다는 표현을 여기 쓰는 것 같아요. 와, 영롱하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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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I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윈드 스크린이죠. 윈드 스크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예, 날릴 때, 예전에 포켓2는 제가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인데, 이렇게 꽂는가 봅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마이크를, 예,
외부에 있을 때, 소음 있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 오스모 포켓 전용 이제 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C2C 케이블. 이거 실리카겔 던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지? 예, 요렇게. 오! 봉투에 쌓인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고무줄로 된 케이스, 이제 뭐랄까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고무줄로 된, 여기 고무줄로 된 것 같은 여기에 주머니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개 정도가 있어서 여러 개 각종 뭐 와이드 앵글 렌즈나 뭐 ND 필터나 이런 것들을 꽂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들어있는 것이, 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게 자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무엇을 쓰는 걸까요? 무엇을 쓰는 자석일까요? 마이크를 붙인 자석 같기는 합니다. 제 느낌상처럼 마이크를 붙인, 예, 맞네요. 자석에다가 마이크를 붙이기 위한 자석이었습니다. 예, 자색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뭘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옷에다 붙인 자석. 그 다음에 깨로 찝어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석을 붙여가지고, 지금, 예, 다른 제품들처럼 이렇게 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와이드 렌즈일까요? 렌즈가 두 개일까요? 네, 와이드 렌즈입니다. 와이드 렌즈가 제공이 되고요. 아, 미스트 렌즈는 없나? 짜란! 와, 드디어 오스모 포켓 3 영접했습니다. 와, 자,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주황색이 맞죠? 그러니까 에어 3에 있는 그 3입니다. 3 똑같은, 예, 오렌지 색상의 포켓 3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인치 렌즈. 와, 2인치 렌즈가, 예, 생각보다 넓네요. 자, 이건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삼각대. 예, 삼각대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위에는 고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잡아주겠죠. 지난번에 들어있었던 삼각대는, 철로 된, 예, 산발이가 잠기는 형태였는데, 이게 나중에 나사가 풀리게 되면 너무너무 헐렁헐렁해져가지고, 예,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용할 때도.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다른, 예, 셀카봉이나 이런 데도, 예, 쓰여질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자, 삼각대. 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 여기 누르는 버튼이었네요. 이게 벌리는 건 줄 알았는데, 요 락을 벌리는 건 줄 알았는데, 예, 눌러가지고 벌리는 방식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자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석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석, 아, 눌러가지고, 와우. 이렇게 눌러서 쫙 결합하고 빼고, 결합하고 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대용량 배터리. 자, 이것도, 와우.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볍네요. 예,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묵직할 줄 알았는데, 묵직한 것도 있는데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 굉장히 깁니다. 자, 오스모 포켓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4mm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포켓2, 포켓1보다 4mm가 두꺼워졌고요. 이 깊이 방향으로는 3.5mm가 늘어났습니다. 약간 늘어난 거. 근데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한 손에 잡으면은 이제 쏙 들어갔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립감이 있는, 뭐랄까요, 우산 손잡이를 잡았다랄까요. 약간 이제, 어우야, 이게 쏙 들어갔는데,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요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주먹을 덜 더 줘야 되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요거 벗겨보겠습니다. 우와우. 예, 충전하자마자, 예, 아니 켜자마자 이렇게 장착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돌려보겠습니다. 예, 바로 작동합니다. 온입니다, 이게. 예, 그쵸? 온. 자, 다시 한번. 온. 와우. 이게 온입니다. 온, 오프. 자, 기다려달라고 그러죠? 이게 스위치입니다. 이게 스위치. 와우. 와, 신기하다. 요게 아마 마이크나 스피커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저는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 자, 스와이프해서 건너가고. 확인. 예. 뭐 이렇게 각종 터치가 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자, 이게 있죠. 원, 투, 예, 세, 쓰리 스텝이, 쓰리 스텝이 이제 각종 요걸 누르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를 누르면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의, 예, 퍼센트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축제어도 가능하고 여기 이제 와 여기 누르면 이제 터치로 이제 요 조그를 밑으로 내리면 이제 와이드가 되고 깊게 네, 4배줌까지 됩니다. 1080p 30프레임에서 4배줌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좌우는 틸트. 틸트가 굉장히 예, 많아졌죠. 이게 175도였나요? 175도에서 와우 58도까지 이거는 120도에서 뭐 70도였나요? 이야 굉장히 예, 넓습니다. 거의 이제 뭐 상부로 찍는 듯한 70도만 돼도 상부로 70도 와 거의 90도인데요?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와 아, 하부로 70도인가 본다. 하부로 70도고 상부로 예, 120도인가 본다. 그게 넘어가는 거죠. 천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와 우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와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그 조류들의 목이랑 똑같죠. 자 이렇게 되고요. 세 번 하면 이제 저를 보고요. 중앙 붓기 원 하면 이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얼굴 감지 그 다음에 다이내믹 프레임 그 다음에 스핀샷 뭐 각종 샷들 뭐 180도까지 뭐 견디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럼 이제 프로 모드랑 일반 모드 이거는 액션 4, 액션 3 이런 것들이랑 인터페이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은 쉽게 액션 3 이상 쓰시는 분들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이네요. 16대 9는 4K 60프레임 그럼 지금 나온 건 뭐지? 3K 60프레임 1대1은 3K 60프레임 아 이게 120프레임이 아니었나 보네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조도, 슬로우 모션, 타임레스 이렇게 고르시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동영상, 로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해서 짐벌 회전 이런 것들도 해보실 수 있고 로우 지금은 비디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D카드가 없어서 그렇네. 자 SD카드 제공해 주셨는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샌디스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홀로그램 라벨을 붙였고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옆에 예,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넣으면 안되고 뒤집어서 넣어야 되네요. 예, 마이크로 SD카드 들어가서 짜란 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3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각종 이제 세팅 관리들이 되고요. 짐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 밝기 그 다음에 포커스 셀피죠. 셀피 켜짐 그 다음에 제어판 무선 마이크는 어떻게 쓸 것이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 속도 예, 이게 액티브 트랙을 할 때 회전을 빠르게 할 것이냐 느리게 할 것이냐 이건 사람에 따라서 촬영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촬영 방향 변경 이게 방향 변경하면 가로가 되고 또 세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모드냐 틸트 잠긴 모드냐 FPV 방식이냐 팔로우는 이 짐발 헤드가 가만히 있는 거고요. 틸트는 요 이 숙이는 거가 잠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FPV는 전체가 잠겨서 약간 이 FPV 드론처럼 이렇게 회전 없이 가는 느낌이죠. 자, 원래 120프레임인 줄 알았더니 이게 60프레임이네요. 자, 지금 세로죠. 계속. 이게 계속을 누르게 되면 꺼짐이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1대1일 때. 1대1이었군요. 1대1로 하면은 예, 세로 모드입니다. 16대고. 16대고는 가로 모드고요. 예. 짐볼 회전 액티브 트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얼굴을 가지고 포커스 됐죠? 자 보시면은 저를 엄청난게 따라다닙니다. 예, 보통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통인데 엄청 따라다녀요. 그래서 보통으로 아우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다 잡습니다. 우와 이거 지금 뭐야 우와 야 예, 잘 잡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트랙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트랙 우와 예, 보시죠. 와, 제가 이렇게 하는데 다 당겨요. 다 따라와요. 아까 전에 좀 놓쳤는데, 예, 지금 놓쳤죠? 또 잡습니다. 놓쳤다 다 잡았어요. 놓쳤다 잡았는데,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액티브 트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는 케이스 모드는 요거 뭐죠? 케이스에 들어가는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둘러봤죠? 한번 꺼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꺼져요. 와이드 렌즈, 여기다가 딸깍
와이드렌즈 이렇게 딸깍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드렌즈를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0.75배 15mm 환산으로 15mm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전보다 와이드해진 느낌이 있죠. 액션캠 같은 그런 효과를 줄 때는 이렇게 와이드렌즈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트가 없는 게 미스트가 지금 미스트나 ND 필터는 별도로 판매를 하는가 봅니다. 자, 띄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죠. 어우, 예. 딱 돌아와요. 배터리 잔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 방향이 맞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가지고 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드 스크린 빼고 자석도 빼고 딱 요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뻐요. 와, 묵직하네요. 그리고 이 삼각대는 배터리 부분에만 보조 배터리 부분에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큰 걸로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개된 사진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와, 큽니다. 커요. 예전에 숨겨서 찍을 수 있었는데 숨겨서 찍는 거는 조금 이제는 좀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잔망경이었죠. 잔망경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헤드만 살짝 나오는데 헤드가 작았는데 1인치 센서의 이 헤드란 이야 큽니다. 네, 2인치. 이 가로 방향이 이제, 근데 이제 렌즈 부분은 요만하고요. 실제 이제 센서가 있는 부분은 길기 때문에 1인치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0.4mm죠. 2.4mm니까 충분히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기능이나 여러 가지 촬영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